야근을 하면 딸의 하일이 높아진다. 야근을 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지만 팍팍한 생활에 지쳐갑니다. 벌써 짠하다. 슬프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알바생을 벗어나 직장인이 되어도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는 고된 야근. 살인적인 업무량과 칼퇴근을 할 수 없는 회사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되는데, 24시간이 모자르게 일하는 직장인들, 야근으로 인한 미래는 어떨까요? 김대리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칼퇴근은 포기한 지 오래. 반복되는 야근에 김대리는 결국 방전되고 맙니다. 번아웃 증후군 발병. 어? 뭐야? 번아웃 증후군이 뭐예요? 번아웃. 번아웃 증후군이란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부부싸움 증가. 부부싸움으로 가네요, 결국. 김대리의 퇴근길. 행복하다. 행복하긴 한데 들어가기 싫다. 집이 힘들다. 아~ 내 얘기 아닙니까? 집이 힘들다. 바람쥐 집밖에 돌듯 무기력한 일상이 김대리를 지치게 하나 봅니다. 무기력함이 가정에서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요? 아,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결국 아내에게 짜증을 쏟아내고 오늘도 싸우고 마는데요. 아, 결정적입니다. 저 말로 시작하면 안 집안 되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치우고 좀 살아, 치우고 좀. 맨날 야근이나 하고 빨리 자, 그럼. 부부의 잦은 다툼. 어린 딸에겐 큰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성저숙증에 걸리는 딸. 엄마 아빠의 다툼을 보고 자란 딸은 스트레스로 성저숙증에 걸려. 성저숙증에 걸려 성장판이 일찍 닫힌 딸은 작은 키가 컴프레스가 되고. 어머. 야.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한 딸의 방법은? 점점 아이 신발의 굽은 높아져 하이힐을 신게 된다는 충격적인 나비 효과. 야근을 하면 딸의 하이힐이 높아진다. 야근 꼭 필요한 걸까요?